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바로 원암동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려 도마뱀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8억이었지? 3에서 4억 정도 쓰신 브리더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종류한테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없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탐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마스크를 쓰고 가야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티빈이 사랑의 식구 다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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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분은 바로 선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거. 와, 여기 방 안에 한 가득 있네요. 오, 여기 베이비부터. 대박. 와, 이거 맞춤 제작하신 거예요? 네. 이거 해외 보면은 보통 브리더 분들이 이렇게 막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는 모습인데, 혹시 그 선주님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크레스티 게코에서 탑3 안에 들어간다는, 야, 해외도 별로 없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왔거든요. 아, 네. 우와, 이거 릴리아시죠? 네. 첫 번째로 저희 지금 메인숙학. 와, 지금 보시면은 이 월리라는 아이입니다. 월리예요? 이름을 네. 제가 인스타를 봤어요. 네. 그 여러분들 인스타 여기 닉네임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이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 친구가 릴리아이트고요. 와, 그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요. 굉장히 크네. 얘도 이제 전 사실 메인이랑 세컨에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요. 와, 얘도 꽉 찼네요, 그냥. 네, 얘도 이제 체스라는. 체스예요? 아, 이름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다? 뭐 하나도. 와, 이쁘다. 네, 얘도 되게 예뻐요. 아, 이게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발색이 엄청 또렷하고 진하고요. 그냥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익스트리말리킨이나 뭐 릴리 화이트나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상위 고퀄의 그렇죠, 예. 고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차이스트리마이키. 우와, 얘 되게 신기하다, 색깔. 안녕. 자, 지금 한 마리씩 꺼내고 계신데요. 이 암컷들이라서 이렇게 크게 싸우거나 물거나 그럴 일이 없어서 지금 모으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크레스 게코가 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다릅니다. 진짜 수두룩하신데요. 진짜 이제 선주님께서 국내에서 거의 이제 탑3 안에 들어가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고퀄리티의 개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지금 있는 거 다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성체 네네. 120마리 정도. 아, 그리고 베이비가 지금 한 150마리 정도. 아, 여기 베이비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진짜 보시면 리피 천여생식? 네, 천여생식 대나이에요. 에? 크레스티드 게코인데 천여생식 대나이에요. 어, 진짜요? 네, 이게 저도 이거 얘기만 들었는데, 네, 올해 저희 집에서 이제 아홉 마리 정도 나왔는데 천여생식으로요? 네, 한 암컷에서 아홉 마리가 나왔어요. 한 암컷이 그렇게 네. 했구나. 네, 그래서 아홉 마리 나왔고 여섯 마리는 제가 이제 절대 분양하지 않을 친한 지인분들한테 선물로 드렸고요. 세 마리는 제가 킵하고 있는데 전부 암컷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다 암컷인데. 오, 제가 심지어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네. 보통 천연생식이 뭐냐면요, 보통 암컷 혼자서 이제 수컷의 짝짓기 없이 그 난자가 수정이 돼서 이제 유정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생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식이 되는 케이스인데, 대표적으로는 모어닝게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도 알이 지금 많이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여기도 지금 알이 좀 있어요. 우와!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으신 이유가 사실 한국에서 이 정도 소화를 할 수 없을 텐데 수출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수출도 생각하고 있고. 네네. 실제로도 해외 브리더들한테 엄청 많이 연락이 와요. 콜이 오나요? 네, 많이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그 현재까지는 사실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반대로 선주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 수출을. 네, 그렇죠. 수출도 이제 내년부터 할 계획이에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거 바로 아잔틱. 아, 아잔틱 보여주세요. 아잔틱이 진짜 보고 싶은데. 와, 저기 있었구나. 우와. 여러분들, 아잔틱이 뭐냐면은 이 친구처럼 색깔이 약간 거뭇거뭇 회색깔의 친구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어? 이거 별로 안 이쁜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파이업 안 된 거죠. 네. 파이업이 되는 순간 진짜 엄청나게 오묘한 이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도 많이 없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있는 크레스 게코가 아닌데 와 너무 이쁘다. 또 여기 있어요. 어, 또 있으세요? 네, 몇 마리 더 있어요. 핀이 예쁘게 나와있어요. 어, 핀이 이렇게 나와있네 진짜. 안녕. 이 친구가 바로 아잔틱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 아잔틱은 레오파드 게코에서 블랙라이트랑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릴리 화이트는 레오파드 게코에서 이제 화이트나이트 뭐 그런 친구들이랑 약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빨리 들어와. 얘 숨어. 어 가자고. 어 봤어? 어 가자. 네 이제 릴리 화이트 아잔틱입니다. 어? 아까 그 하얀 애랑 얘랑 합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와 근데 진짜 보면은 좀 색감 처음 보는 색감인데요? 네, 좀 특이하죠. 얘네는 혹시 리잔틱은 현재 해외나 우리나라에서 도매 아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리잔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000불 주고 샀어요. 어? 25,000불이면? 25,000불이면 국내 대행하면 4,000만 원. 잠깐만요. 잠깐만 너가 가야겠다. 일로 와. 일로 들어와. 가자. 와, 얘 그 친구다. 헐크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빨리. 헐크. 여러분들 이 색깔은 사실 국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인데요. 바로 이제 약간 초록 계열의 크레스 게코입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보았을 때도 딱 이 색깔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같은 종인데 이렇게 발색이 다르고 이 친구는 머리에 모자 쓴 것 마냥 페인트 마냥 어, 뭐야 이거 여기다가 페인트 바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딩딩 딩딩 다른 색도 색깔 비슷한데. 우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 비주얼을 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아 물리는 걸 좋아해서. 어 독특같지야. 네네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좀 하는데 네 브리더들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저한테 먼저 연락왔어요. 반대로? 네, 판다고. 아, 진짜 이 러브콜이 역시 전문적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정상급에 올라오게 되면 뭐든지 러브콜이 오기도 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든지 전문적으로 공부 좀 하고 뭐 그렇게 좀 계획 좀 짜세요. 네. 아, 진짜요? 여러분들 저 이거 진짜 이거 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선주님께서 저 멀리서 왔다고 선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잘 왔어요. 저 여기서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릴리 화이트요? 와 야 얘는 제가 직접 집에 데려가서 키워야겠다. 아이고 귀여워. 너가 제일 이뻐 여기에서 사실. 와 저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자마자 굉장히 놀랍고 이 크레스 게코가 한 종류지만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쁜 친구들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오늘 근데 너무 감사한데요. 아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네네. 처음에 정말 좋아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소유욕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사모으고 또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도 물론 예전에 키웠지만 지금은 다 배제하고 크레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살려는 일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맞아요. 뭐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선주님처럼 탑브리더 또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올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 세상.